네. 첫 이제 12소절, 12마디를 했고요. 그 다음 12소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박이, 그 다음 12소절의 첫 박이 G로 이렇게 딱 끊었어요. 그 다음. 자, 이걸 이제 코드 톤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코드 톤은 이제 첫 우리가 이 블루스에서 하는 코드가 지금 보니까 G7 코드. 그래서 G 코드 1도인 루트인 G, 그리고 3도 서드인 B, 그리고 5도인 레, 그리고 도미넌트 7, 플랫 7인 F음을 이제 구성음으로 하는 코드죠. 그쵸? 그래서 통기타처럼 코드를 잡아보면은 1도와 3도와 7도 음을 눌러서 G7 코드, 그리고 이거는 이제 1, 2, 3번 줄에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이고요. 그리고 이제 1번, 2번 줄과 4번 줄을 쓰게 되면, 자, 4번 줄15 플랫이 솔이죠, G. 그리고 2번 줄15 플랫이 7도인 F, 그리고 1번 줄16 플랫이 3도인 B가 됩니다. 그래서 1도, 7도, 3도 음을 누르게 되는 거죠. 3도 음을 다시 말하면 이게 10도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도미넌트 7 코드의 코드를 잡는 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 이 음이 이제 G7에 들어가는 그 코드 톤들이죠. 그래서 7도 음과 3도. 자, 이거를 이음한 플랫 전에서 슬라이드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제 뭐 더블 스탑이라고도 해서 굉장히 뭐 퓨전이라든지 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하모니적인 어떤 그런 테크닉적인 연주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그다음 C7 코드에서도 자, 이렇게 이제 사운드가 나오는데요. 또 분석을 해보면 루트인 C음과 그리고 1번 줄에 8플랫, 네, 9플랫이네요. 9플랫 2음이에요. 2.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3도음이 되는 거죠. 3도. 메이저 사운드. 그다음 하이에서 G7에서 쓰는 그 릭인데 이거를 이제 하이 플레이즈에서 고음 쪽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비브라토를 다시 이거는 이제 C7의 더블 스탑. 자, 이제 C7 코드를 1, 2, 3번 줄에서 잡으면 도, 1도, 3도, 도미넌트 7. 이렇게 이게 C7 코드의 코드 톤을 잡는 코드를 잡는 폼입니다. 자, 이런 폼. 가시고 또 이제 여기서 1, 2, 4번 줄에서 이제 코드를 잡게 되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다시. 풀링 오프. 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베이스에서 정말 많이 쓰는, 모든 현악기에서 많이 쓰는 이제 테크닉이죠. 그래서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특정한 음으로 올라갈 때 두 번 피킹을 하지 않고 한 번의 피킹으로 다음 음으로 도달하는,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죠. 그래서 자, 해머링 온. 반대로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내려갈 때 두 번 피킹하지 않고 한 번의 피킹으로 내려갈 수 있는 테크닉. 풀링 오프. 그래서 자, 이걸 이제 뭐 빠르게 반복을 하면 트릴이라는 그런 테크닉이 됩니다. 트릴. 그래서 뭐 일렉 기타, 특히 이제 속주 기타 연주하시는 분들, 플레이어들이 뭐 다 모든 테크닉을 다 총망라해서 많이 사용하지만 특히 이 트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 이제 G7에서 쓰는 지금 베이스 릭입니다. 자, 이번 주 개방현으로 풀링 오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F에서 또 이번 주 개방현인 D로 다시 자, 그리고 하모닉스. 자, 하모닉스 음에 대해서 이제 이 배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제 그 하모닉스 음이 특정한 플랫에서 더 이제 크게 잘 하모닉스가 나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5플랫, 7플랫, 그리고 4플랫도. 그렇죠? 그리고 9플랫. 그리고 12플랫. 그래서 이제 하모닉스 음이 잘 이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모닉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번 줄 12플랫에서 슬라이드로 올라간 다음에 이번 줄 12플랫에 손을 살짝 대고 하모닉스 음을 치고, 그리고 1번 줄 7플랫에서 또 자, 이거는 이제 C7에서 쓰는 릭이죠. 지금도 방금 트릴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해서 연주를 한 겁니다. 자, C7의 C에서 슬라이드로 올라가서 자, 이 라인은 정말 펑키 연주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많이 쓰는 라인이죠. 이런 라인을 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소절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